안녕하세요. 루자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10 암호화 실시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암호를 입력했을 때 암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그래서 로그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제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다시 시작해서 윈도우스 USB 부팅 디스크로 부팅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스 메뉴에 들어가서 핫 USB 디스크를 부트 옵션 넘버 1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USB로 부팅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즈 설치 화면에서 Shift와 F10을 같이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커맨드 창에서 디스크 파트를 가입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가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의 명을 디스크 드라이브 명을 찾는 데 활용합니다. 디스크 파트는 이 드라이브가 현재 윈도우가 설치됐습니다.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윈도우즈 디 시스템 32 우선 utilman이라는 파일을 배우 파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command 파일을 command.com 파일을 utilman으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설치 화면을 종료하고 하드로 윈도우 부팅을 합니다. 다시 바이오스에서 하드로 테스트 브라이트로 설치합니다. 하드로 윈도우 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부팅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접근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금액의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net user라는 명령을 쓰고 그 다음에 로그인 계정명을 쓰고 변경할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했습니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1 썼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입력되어서 윈도우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10 암호 분실시 암호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movie.